본 유세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모실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가 뛰고 계십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코로나 회복 특별위원장의 직책을 맞아 종횡무진하고 계신 우리 최천식 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최춘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뜻하지 않게 잘 풀려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1시에 우리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한다고 할 때 참 큰 기대를 가지고 휴대폰에 잘 들리지 않는 거 그 볼륨 높여가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들으신 분 있으시죠? 많이 아쉽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해가 지기 전에 또 해가 지고도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범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반드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다 기억하는 명언이시죠? 저희는 지금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시에 우리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끝내고 백브리핑 끝낼 때까지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 포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고 오늘이 다가고 내일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희망의 끈을 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철수 후보를 믿고 윤석열 후보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믿음을 큰 소리를 외쳐주십시오. 믿으시죠?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저희는 그 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철수 후보의 그 특단의 그 결정을 기다리면서 안철수 후보의 모든 그분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또는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할 것을 저 또한 또 우리 후보도 약속드릴 수 있는 기정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번 3월 9일로 변해야 됩니다. 3월 9일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영년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우리는 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우리 국민적 지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그 결정적인 타협책을 마련해 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힘을 우리 윤석열에게 보태 주십시다. 윤석열!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연사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코로나 회복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는 감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부가 이 감기 가지고 지금 호들갑 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매스컴상에 모든 보도자를 통해서 외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구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백신 패스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철회하라! 그리고 이 정부가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허구입니다. 시간 통제 허구입니다. 인원 통제 허구입니다. 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철폐하고 시간 통제 철폐하고 인원 통제 철폐하라!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개학과 동시에 저들은 처음에 제시했던 것이 바로 백신 패스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등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여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고 속속 승소 판결 받아서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한 달 늦춰서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법 제1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적 자유를 갖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내 몸에다가 주사기 갖다 꽂고 누구 맘대로 내 몸에다가 약물을 투입합니까? 이 정부가 이 국민을 위하는 정부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약물 중독시키려는 정부입니까? 여러분, 이 정부 정책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장합니다. 내 몸에, 내 자식들 몸에 주사기 꽂지 마라! 검증되지도 않은 그 약물 내 자식의 몸에 넣지 마라! 이것이 바로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여기에 제동 걸 사람은 그 어떤 권력자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를 가지고 대국민 투쟁,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고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3월 9일 이후에 저희 국민의힘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 부분 옳고 그름 밝혀내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믿을 수 있죠?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대 무력 강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강제 침공해서 그 국민들을 손상하게 하고 영토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우리들은 다 알아야 되고 전 세계 우리 인류가 지금 러시아의 그 폭발적인 침공을 규탄하고 있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판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연예인 출신이라서 정치적 경험이 없어서 러시아의 비위를 건드려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꼬를 가지고 현재 이 정치판에 써먹으려고 그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 이렇게 국민적 고통,
다른 나라의 고통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가 나왔는지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오는 그 댓글들에 대한 그 폭탄 같은 댓글을 받아오나 가지고 이제 멈칫합니다. 이제 나와서 그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정서를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그것을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실수했다고 한 말로 해서 사과합니다. 법인카드로 밥을 사먹고 고기 사먹은 것도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부인을 통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형수한테 욕한 거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형한테 욕한 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그 자체도 사과했습니다. 존경하는 일동면민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못한 게 있을 때 사과하면은 그 죄가 다 없어집니까? 사과하면은 그 책임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본인이 잘못한 거 사과하면 다 끝난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재명 후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본인 마음대로 뱉어놓은 말 그대로 주워 담아가지고 사과하면 끝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정자는 책임 정치를 숭상해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지난 청계천 광장에서 출정식할 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 통해서 정치 일선에 배치해가지고 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모든 거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나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일동연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책임 정치하겠다는 윤석열, 여러분들이 믿고 3월 9일 날 청와대로 보내야 되겠죠? 우리는 윤석열을 믿습니다. 윤석열의 성품을 믿고 인간미를 믿습니다. 윤석열은 죄 짓지 않고 정말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정치 속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다시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난 5년 우리가 고통받았던 그 시절, 앞으로 윤석열을 통해서 모든 거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갈 것을 감히 제안해 올립니다. 윤석열을 도와주시고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다시 한번 탄탄하게 가꾸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일동면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3월 9일 날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 주실 거죠?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하면 윤석열로 답해 주시고 세 번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고맙습니다. 면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비과학적, 비합리적 백신 패스의 철회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할 교훈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최춘식 국회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